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우, 배고파.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나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버렸어. 어? 엘리멜렉 아저씨도 떠나려고 하나 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모압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아주 많다고 하는구나. 모압은 우상들이 많은 땅인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어쩜 좋아.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들도 죽게 되다니. 나오미가 얼마나 슬플까. 아, 그러게. 이젠 나오미네 가족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네. 오르바, 룻,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너희 남편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너희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려무나.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룻, 이제 그만 너도 떠나거라. 어머님, 어머님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어서 떠나거라. 어머님,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어요. 어머님의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래, 룻. 고맙다. 고마워. 룻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룻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헌신한 거야. 그러게. 결국 하나님은 룻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 나는 누구를 이번 주에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자.